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 어떤 것들 있었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할리버튼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채굴 기업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증대가 됐는데요. 회사가 2023년까지 영업률이, 이익률이 가장 좋았던 2015년의 수준을 회복될 것이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요 무려 3.6% 넘게 뛰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모리스입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아이코스, 이 전자담배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우디 쪽에서 관세가 현재 이제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 측에서는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필립 모리스는 3% 넘게 하락하면서요. 9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그룹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아울렛 브랜드입니다.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시몬 그룹의 주가는 6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15%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타이펠의 한 이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하락한 이 시점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있지만 시몬 그룹의 이 쇼핑몰의 입점에 있는 기업들 이 격동의 18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기간들은 분명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7% 넘게 급등하면서요. 23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인데요. 예, 간밤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로켓 여행의 생중계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우주 예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장중한 때는 7%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우주 항공 업종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내릴 수밖에 없고 다음 이벤트가 또 나와야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7%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 마감에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3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UBS 측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55달러 선에서 166달러 선으로 올렸는데요. 이 비수기인 봄에도 강력한 매출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공급망 문제가 정상화되면 더욱더 강력한 매출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고 14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넷플릭스입니다. 일단 실적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가입자 수 예상치도 마찬가지로 이 실제 집계치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많은 양의 콘텐츠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애프터아워에서 3%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